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만 빛을 발합니다. 오랜만에 기자분들 인사하고 임명장 받으신 분들 예, 가운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전에 미래통합당 신임 주요 당직자 8명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만 빛을 발합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은 모든 대한민국의 직능단체와 제시민사회단체, 생활체육 조직과 함께 우리 미래통합당 국민들의 진정한 수권정당인 걸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신임 주요 당직자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례 정리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